안녕하세요. 슬림파커스 인스타 서포터즈 7기로 활동하고 있는 남수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항상 말로만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제가 책을 읽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지금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글로 남기는 이름뿐만 아니라 픽사를 하고 이미지화하고 직접 낭독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책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브랜드 서포터즈와는 달리 슬림파커스 서포터즈 담당자분께서는 서포터즈 분들과 진심으로 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2기부터 7기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글 적는 것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슬림파커스 서포터즈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적어보고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낭독을 해볼 수 있다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책을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는 슬림파커스 서포터즈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화장품 브랜드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브랜드 활동 미션 중에 오프라인 홍보 미션이 있었어요. 대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잠실야구 경기장에서 시민들에게 샘플을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밤새서 샘플을 작업하고 포장했던 거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책은 저한테 편한 잠옷이자 운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 편한 잠옷을 입고 잠을 잘 잘 수 있듯이 책에 있는 좋은 글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제가 또 앞으로 나아가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또 책에 있는 글귀를 통해서 자극도 받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책은 저한테 잠옷이자 운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틴이나 맛있는 음식, 여행도 좋아하지만 책은 저한테 제 자신을 채워주고 폭넓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요즘 SNS로 핫한 그 러너 안정은 작가님의 나는 오늘 모리셔스의 바닷가를 달린다 라는 책을 좀 기억에 남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홈트를 하고 꾸준히 몸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달리기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일단 제목부터 끌렸던 책이고요. 10km 마라톤을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1페이지에 있는 구절인데 내가 오늘 달리기를 하는 까닭은 내일을 더 잘 살고 한 달 뒤를 더 잘 살고 1년 뒤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달려두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했던 그때가 떠올라서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달리기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통해서 제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몸을 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부정적이고 슬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조금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몸을 좀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